3살 위의 형도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누구? 그 큰 손주? 예. 왜 어떤 거 하느라고 욕 봤어요? 장은 할매가 남아는 사람이니까 네. 옥사 못 올라댕긴다 하니까 야가 다 갔다 올리갔다 내리고 갔다 내려다 주고 했지. 할머니를 도와 생계를 꾸리는 건 오롯이 형의 몫이었다. 저 형님이 진짜 사춘기가 올 시기 때였거든요. 근데 할머니, 형님도 할머니에 대한 소중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형님이 진짜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남자로서.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러가지도 못하고 항상 아침에 리어카 끌고 교복 입고 끌고. 솔직히 저는 초등학교 때 부끄러웠거든요. 그게 리어카 끌고 간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었어요. 어렸을 때는 유니폼 입고 가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형 역시 어렸지만 가난은 형 차오를 일찍 철들게 했다. 이대호의 야구 뒤에는 형의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었다. 내 하던 일이니까 뭐 별로 그런 것도 없고 대호도 야구 마치고 오면 같이 또 합니다. 또 하고 하는데 이제 많이 안 시켰죠. 안 시켰어요? 동생은 야구하니까? 피곤하니까. 1999년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부모를 대신하던 할머니의 빈자리, 대호에게는 충격이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겠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그냥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꿈이 이제 야구를 잘해가지고 저희 할머니 호강을 시켜주는 이제 꿈이었거든요. 꿈이 이제 사라져가지고 그때 좀 방황을 했죠. 아, 이걸 해야 되나? 해서 뭐 하나? 눈을 감는 날까지 손주들을 위해 살았던 할머니. 반지는 할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사실 그 반지가 이대호를 만들었지. 제가 다니는 것만 해도 전당포로 한 20번 정도 갔다 왔어요. 그 반지. 뭐 대호가 어릴 때 운동을 하다가 뭐 운동화가 떨어지든가 뭐 옷이 떨어지면 집에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또 어느 정도 받아와서 또 대호 뭐 야구 하나 이런 걸 또 사고. 전당포를 오르내리면서 야구용품을 마련해 주셨던 할머니. 그것은 이대호가 야구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됐다. 어린 제자의 슬픔을 경남고 감독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때 참 내 기억이 나는 게 그래 저놈이 참 슬플 자기 보호자 아닙니까 할머니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사모진하고 합류를 했나? 그래 합류를 했지. 내가 이제 사모 마치고 나오라고. 나오지 마라고. 근데 그 친구 운동하고 싶어가 막 그 다음날부터 나오겠다. 나오지 말라고. 근데 그 다음 사모 마치고 나왔는데 내 기억으로는 뭐 똑같아요. 참, 그 어린아이가 그런 마음을 갖기 쉬운 게 아닌데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교 양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와, 지는 야구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냥 당연히 하면 좋아서 학교에서 야구를 해야 된다. 그게 좀 현실이 좀 안 좋았죠. 모든 걸 포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형님하고 좀 울었던 것 같아요. 뭐 네가 야구를 안 해도 좋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하늘에서 네가 뭘 하고 있으면 좋게 좋아하시겠냐 라는 말을 좀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야구를 계속했습니다. 슬픔을 딛고 야구에 매달렸던 이대호는 경남고가 고교 야구를 재패하는 데 주역이 됐다. 지난 2000년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등번호 10번을 달고 2루를 향해 질주하는 선수가 당시 경남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대호다. 그때도 변함없이 4번 타자였던 이대호. 준결승전에서 승부를 가르는 결승 홈런을 뽑았다.